네, 아침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5월 10일 9시 33분이요. 네. 당분간 좀 생방은 조금 제가 하다 보니까 뭐 제가 하고 싶은 걸 못해가지고 생방을 잠깐 쉬고요. 녹방으로 조금 네, 대신 하겠습니다. 집을 조금 새롭게 꾸며봤는데 누굴 말리지? 누굴 쇼핑 하드웨던 어머니 날 감사 먹을 책 해피홈 아카데미에서 랭크 B네요 아직 랭크 A가 될 때까지 좀 해야지 그쵸? 파이프라는 애가 또 레이유시 파이프가 문자도 보내주고요. 문자가 아니라 편지죠. 아, 풀. 대신 풀을 여기다 해볼까? 보통 풀은 거기다 해야 되는데, 그죠? 뒷마당에다. 너무 크다. 여기다 풀을 할까? 박사가 촬영, 턱시도 촬영했고 어디가 나가네요. 감사 머그컵 어버이날. 그다음에 선물 뭐가 들어있을까요? 라탄 사이드 테이블. 오. 사이드 테이블이니까 그죠? 이거 관목을 사서 여기다가 쭉 둘러서 심어볼까? 박사 어디 가냐 박사야. 무슨 육체비 별거 아니구만. 젤 집에 있나? 젤 집에 있네. 나의 최애 캐릭터 젤리가 집에 있나 한번 확인해 봅시다. 어? 뭐하고 있냐 거기서 갇혀서 뭐하고 있어. 화석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저 물고기 좀 팔아버리게 하고 싶다 그죠? 내가 괜히 물고기 선물해서 인테리어를 망쳐버렸어 그죠? 화석도 있고 관목이 너무 뜬금없는데 관목을 파내고 관목을 쭉 여기다가 둘러서 우리 경계임을 표시를 하게 파란 수국, 야 예쁘다. 주변에 심을 수 있는 곳이 없다고? 왜 없지?
여기서 이쪽을 바라보고 싶을까? 나갈 수가 없네. 버리고 여기 다시 먹고 다시 먹고 따라라르 정원 랜턴을 여기다 넣자. 짜잔! 좀 더. 아이고. 조금 더 이쪽으로 가게 하고. 어? 여기가 다 끝인가 보구나. 그 다음에 여기다 어린이용 풀을 여기다 넣자.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서. 풀. 여기다 넣자. 어? 이 주변에 둘 자리가 없어. 왜 없어? 아, 이게 뭐, 풀 말고. 어린이용. 비닐풀, 이거. 이런 분위기 나죠. 여기다가 아, 여기 울타리는 세우면 안되고 꽃을 좀 심어야 되겠다 나중에. 아, 꽃 되게 많다. 와, 신난다. 얘네들 여기서 노네. 파이프 뭐하니? 줄거 없나? 히아신스 받으렴. 선아 자, 이제 화석을 좀 캘까요? 제시카 왜? 응. 오! 그래. 웃기. 좋다. 웃기 등록해놔야 되겠다. 부정적인 거보다 역시 긍정적인 걸로 해놓으면 좋죠. 웃기. 오케이. 다음에 오. 와, 그 역시 나 꽃을 심어놓으면 그 나비가 모이죠. 우리 비쌀 것 같은 알렉산드라 제비 나비. 알렉산드 발음이 안 되냐? 아, 역시 아침이 그쵸? 낮이 할 게 많네, 그죠? 이제 화석도 캐러 다녀야 되고, 화석도 캐고, 그쵸? 그리고 여러분, 제가 여기다가, 잠시만요, 이것도 좀 캐자. 저거, 저기, 그, 스톤헨지가, 고인돌 유적을 조금 더, 이렇게, 보강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마일리지도 없고요. 그죠? 마일리지를 얻고, 그 다음에, 쭉 가보시면, 가만있어보자. 어, 여기 됐다. 화석도 파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야, 사과 많이 달렸다. 복숭아도 달리고 아주 기분 좋은 날이네요. 여기 이렇게 스톤헨지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비석도 있고요. 그죠?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볼 수 있게도 해놨습니다. 이렇게 예. 둘러보면서 볼 수 있게 예. 위에서 볼 수 있게 그죠? 예. 스톤헨지입니다. 스톤헨지 그죠? 저의 야심작. 여기는 오늘 여우기 왔나 모르겠네. 돈 나온다. 돈 나와라. 오늘은 저기 문화 한번 주식이나 한번 해볼까요? 저는요 게임을 천천히 하는 거를 굉장히 그 지향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천천히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이렇게 그렇죠. 타임슬립 같은 거 하지 말고요. 천천히 이제 계획해 보는 거죠. 섬을 어떻게 꾸밀까, 또 어떻게 이웃들하고 재밌게 지낼까 이런 걸 좀 생각해 보는 거죠. 여기 너무 나무가 많다. 좀 배줄 거 배주자. 여러분 그루터기도 몇 개 남겨놓는 게 좋아요. 왜냐면 거기에 그 저기 그 하늘소나 비단벌레가 꼬이거든요. 그루터기도 하나 남겨놓읍시다. 자연스러워 보이고 좋죠. 그루터기가 있는 게. 그쵸? 여기도 슬로프 같은 거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슬로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좋다. 슬로프가 여기만 있으니까 불편하네. 그쵸? 이렇게 돌아가야 되잖아. 왜 이렇게 내가 했지? 잡초도 뽑아주고요. 우리 섬을 깨끗하게 유지해야죠. 그죠? 여기 그쵸. 대나무 숲도 있고요. 북쪽 대나무 숲. 이런 방아깨비. 모리스 안녕. 모리스한테 뭐 줄까요? 스커트 줄게. 입으려나? 아, 또 처분하려고 줬는데 또 목욕가운을 주네. 무판이 왔다. 물을 살까 말까. 물을 살까. 살면 얼마나 사야 되나. 저기 또 그게 있네요. 왔네. 아이고 구멍에 묻어버렸네. 지갑에 넣기 했어야 되는데. 짠. 이번에는 또 무슨 선물이 와있으려나. 멀티 오디오. 오 이거 되게 좋은거네. 멀티 오디오. 이거는 조금 이따 생각해보고. 좀 화석 감정 해보고 팔 거 좀 팔고 갑시다. 오늘 무판이한테 한번 물을 사볼까 한번 해볼까요? 한 10만원만 해볼까?
해석 감정. 야, 이거 그거구나. 별로 그런 이제 화석의 컬렉션이 많아지니까 새로운 기증할 만한 화석이 없어지고 나왔던 화석이 많이 나오죠. 아이고, 애들이 광장에서 재밌게 뛰어노네요. 그쵸? 좋다. 어, 고맙습니다. 노을 상점이요. 좀 있으면 튤립도 피고. 오늘 상점에 무슨 가구가 있을까요? 이런 게 참 재밌어, 그지? 하루하루가 이런 게 좀 기대감을, 그죠? 오늘 무슨 가구가 있을까? 이런 거. 와, 저기 햄스터 것도 있네. 와, 저것도 있고. 오. 팔고 싶어. 그건 팔아버려. 랑라비 풀 빨랫줄 그거는 가두고 팔고 팔고. 네. 그 다음에 햄스터 이거 얼마야? 싸네. 햄스터가 쟤는 쟤도 동물인데. 어, 270벨밖에 안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요건 카카오 나무인가? 이거 어디다 해야 되는데? 심을 수 있나? 화분으로 돼 있나? 이게 예쁘다. 디크 미니 테이블. 요런 거는 그래서 요거 저걸로 하자. 근데 좀 컬러가 마음에 안 드는데 뭐 바꿀 수 있게 리폼할 수 있겠지? 자, 그다음에 샀고 벽지 좀 마음에 드는 게 있으려나? 아네모네 노란 튤립 이건 다 비슷하네, 그죠? 아네모네 장미. 한 튤립, 침엽수, 나무 묘목, 사과, 다음에 벽지. 아, 벽지가 마음에 드는 게 없네. 낡은 벽지는 빨간 텍스타일 별로. 초록 페인트 우드 이건 또 무슨 해골이 나와 있네. 아, 이거 마음에 안 드네. 어허, 장미 카펫. 사고 그다음에. 가보자. 그 다음에 가서 리폼도 좀 하고, 그쵸? 그 다음에 의자를 좀 갈아버리고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집안의 인테리어를 또 신경쓰러 한번 가볼까요? 여기 차이니즈풍의 방이 천장에 있는, 천장이 아니라 여기 옥상에 옥탑방이 다락방이라고 해야 되나? 2층에 이렇게 있는데 요거 벽지 바꿔볼까? 그래, 조금 더 빨간색, 그쵸? 예, 중국풍이처럼 보이긴 하는데. 그 다음에 라탄 사이트. 이거 라탄 사이드도 이것도 빨간색으로 칠할 수 있으면 한번 그러면 되게 좋겠다. 뭐 리폼을 해볼까요? 일단 수납 하기 전에 일단 리폼을 좀 해보고. 아, 가만있어봐. 이런 것도 좀 이런 건 넣어놓자. 오, 햄스터 철장 전투 이런 건 넣어놔야 돼. 수납하고 복제도 수납하고. 그다음에 수납하고. 장미 카펫 바닥 이것도 수납.
수국 이건 심어놔야 되는데. 맞습니다. 봅시다. DIY로 리폼을 한번 해볼까요? 리폼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맞습니다. 이 의자? 빨랫줄밖에 없어? 왜 다른 거 리폼이 안 되냐? 의자도 안 된다는 얘기야? 왜 안 되지? 어허, 이거 뭐 별로 이렇게 뭐 할 수 있는 게 없네. 햄스터, 햄스터는 어디다가 둘까? 방에다 놓을까? 노란 의자를 바꿔버릴까? 의자를? 네, 그렇게 바꿔버리지. 오늘 산 걸로 바꿔버릴게요. 네. 요거보다 이게 더. 요거보다. 커피차. 사무용 의자. 그렇죠? 요걸로 조금 바꾸는 게 좀 자연스럽죠? 이거 색깔 못 바꾸네. 공부만 갔죠, 좀. 그렇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위에다 햄스터 넣을 수 있나? 멀티 오디오. 멀티 오디오는 어디? 앤티크 미니 테이블. 클라이밍을 수납하고요. 햄스터 철정. 여기다가 볼까? 야, 꽁이 잘 우네. 안 보인다. 햄스터 나중에 활용 방법을 생각해 보고요. 다 수납하자. 어머 이날. 앤티크 미니 테이블. 또 수납하고 수납하고 그 다음에 멀티 오디오. 아, 멀티 오디오는 꺼내놔야 돼. 아, 잘못했네. 멀티 오디오 꺼내놓자. 어? 카카오는 근데 이렇게 그거네. 그대로 이렇게 되네. 수납, 다 수납해. 순심이 또, 왜 우니, 순심아. 옆집 강아지가 또. 옆집 강아지가 밥 달라고 짖고 있습니다. 우리 집 강아지는 자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카카오도 수납을 합시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수국 심어버리고, 그 다음에 심자. 여기다 놀 자리가 없으니까 여기다 하나 더. 여러분, 이 낮은 관목은요,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 있으면 동선에 방해하지 않게, 그죠? 이렇게 하는 게 좋고, 그죠? 그 다음에, 자, 우리 한번, 다른 섬에 한번 가볼까요? 오랜만에, 마일리지 섬에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 그 마일리지 섬 갈 때, 도도, 모리아라고 하는 애한테, 리액션을 하면은, 좀 좋은 섬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이런 조금 뭐라 그럴까? 설이 있더라고요. 네. 그 한번 실험해 봅시다. 가만히 있을 때 저거네요. 손을 위아래로 흔들고 있네요. 아, 손을 앞뒤로 흔들고 있네. 자. 잠깐만. 연꽃 말고 쇼핑 이런거 다 있는데. 그렇죠? 곤니치와 킬로트
레게 이거 없는 것 같다. 레게 그다음에 했고요. 자, 다음에 한번 가봅시다. 마일을 쓰니까 마일을 주네요. 그죠? 와. 가봅시다. 한번. 여기서 이렇게 리액션을 한번. 날 보고 있죠, 그쵸? 이렇게 해서 박수 같은 거 쳐주면 쑥스러워하고, 그쵸? 이렇게 이때 이렇게 외출을 이렇게 하면은 조금 높아진다는데 한번 볼까요? 진짜 이렇게 해서 좋은데 나오면 이거 대박인데? 우와! 뭐야? 별거 아닌데? 똑같은데 온 거 아니야 이거? 에이... 뭐야... 전혀 달라진 게 없잖아. 보통 섬이잖아. 루머... 루머였단 말인가? 잡초나 뽑고 나가게 생겼네. 괜찮습니다, 여러분. 평범한 섬이 나왔다고 뭐 실망할 것 믿겠습니까? 그쵸? 여기서 뭐 얼마든지 캐고 싶으면 캘 수 있어요. 그쵸? 오늘 목재나 조금 구해갈까? 목재나 구해가자. 아이고, 쏘였다. 아, 조금 빨리 휘둘렀어야 되네. 벌에 쏘였다. 아야야. 하지만 소재를 얻었죠? 와, 이렇게 목재만 봐도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어디 건너가는 거야? 와, 물고 무슨 물고기가 있을까요? 한번 볼까요? 폭포 밑에는 뭐가 있지 않나? 짜잔! 아이고, 미꾸라지? 아이고! 추어탕, 나 추어탕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옛날 사람들은 이제 추어탕 같은 거, 이제 미꾸라지 같은 게 얼마나 양질의 단백질이었을까요? 그쵸? 옛날 사람한테는. 그쵸? 논두렁에도 엄청 미꾸라지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데 또 통째로 먹기에는 또 조금 뭐라 그럴까? 너무 작고 그러니까 이거 또 갈아서 이렇게, 그쵸? 넣는 이. 지혜. 지혜라고 해야 되나? 진짜 건강에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추어탕 같은 거. 그렇지만 저는 왠지 미꾸라지, 민물고기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해서 추어탕을 그렇게 즐기진 않는데. 사람마다 취향이 차이가 있는 거니까, 그죠? 보신탕도 못 먹습니다. 보신탕. 먹어본 적도 없고. 그냥 뭐라 그럴까? 보신탕은 조금, 좀 뭐라 그러지? 굳이 먹어야 되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쵸? 저는 그렇습니다.
근데 뭐 먹는 사람들 보고 뭐라고 하진 않고요.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고기는 그거면 충분하지 않나? 아, 물고기도 있구나. 어? 뭐야, 낚싯대 없으면 어떡해. 낚싯대 또 하나 있나? 또 하나 있다. 히히히. 이렇게 낚싯대는 여분으로 챙겨가지고 다녀야 돼, 그죠? 짠. 아, 더 좋은 게 있었네. 어머니께서 발목이 좀 부러지셨는데 수술받고 지금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네. 참 다행이에요. 진짜 그때 3주 전에 다치셨을 때는 진짜 나도 어쩔 바를 몰라가지고 어우 막 그날은 진짜 생각만 해도 참 힘든 날이었습니다. 네. 그 뭐지? 엄마가 너무 아파하셔가지고 어머니가 그래서 그 구급차 불러가지고 가는데 벌벌 떠시더라고요. 공포 때문에 완전히 똑 부러져가지고. 그래도 뭐 허리 같은 거 안 다쳤으니까 진짜 다행이죠, 그죠? 허리 같은 거 다쳤으면 진짜 큰일인데. 이제 뼈가 붙으려면 이제 도가니탕 같은 거 좀 사드려야 되겠지? 야, 근데 별로 이렇게 물고기는 혹시 좋은 거 있나 좀 보고요. 전갱인가? 오! 와! 블루탱이다! 여기 조금 예쁜 물고기 나오는 데인가 본데? 사실 뭐 예쁜 물고기 나온다 이런 기준은 없고요. 짠! 전기... 그게 진짜 보통 섬이다. 야 이거 진짜 이렇게 보통일 수가 있냐. 안 되겠다. 그래서 이거는 좀 자꾸 개구리인가 이거. 개구리겠지? 어? 야 뭐야 이거? 금붕어? 금붕어 있었나? 가만있어 봐. 금붕어 처음 잡아보나? 아니면은 두 번째 잡는 건가? 금붕어 잡았었구나 옛날에. 외기 동사리 많이 잡았다 그래도 그죠? 그래도 아직도 이렇게 많이 있네. 안 잡은 게. 오우 여기도 아직도. 근데 계절별로 다 적어야 되겠죠? 그죠? 이 게임을 그러니까 타임슬립해서 컨텐츠를 너무 빨리 소모하는 거 하면 재미없을 것 같아. 단물 쏙쏙 빨아먹으면 그쵸? 껌도 천천히 씹으면 단물이 천천히 빠지니까 오래 씹을 수 있잖아요. 와 이거 뭐야? 좀 커 보이는데? 광어인가? 어? 오 진동이 좀 큰데? 산갈치? 어 산갈치 왕 왜 산갈치가 진짜 이름이 왜 산갈치냐? 산처럼 크다고 그래 산갈치인가?
짠! 순백이다. 됐어 봐. 지금 얼마큼 찼나? 오, 많이 했다 그래도. 그쵸? 와, 짠! 니모다, 니모. 어, 이거 뭐야? 와, 피라미. 피라미도 옛날에 그자. 피라미. 바다에는 밴댕이. 그리고 보통 작은 물고기는 사람을 비하하는데 쓰이죠. 이런 피레미 같은 놈, 단지. 야, 이런 송사리 같은 놈아. 이런. 이런 밴댕이 속알딱지. 그죠? 가자. 돌아갈래, 영웅. 이거 혹시 진짜 이렇게 저기 그 안 좋은 섬 안 좋냐 보통에서만 나오는 거는 진짜 이 로드리한테 좀 뇌물을 줘야 이게 좀 극복 가능한 문제 아닐까? 자, 팔 거 팔고요. 네, 우리 또 봅시다 한번 뭐가 있나 쭉. 팔고 우리 제시카. 오, 제시카한테 뭐. 제시카야 여기서 되게 노는 거 좋아하는 거야 제시카. 그죠? 이거 줄게 제시카. 가서 봐. 너 잠옷 줄게 잠옷. 없구나 없구나. 줄 게 없네. 밤에 줄게. 박사는 뭘 하시나? 박사 뭐해? 오, 얘는 턱시도 있고 왜 이렇게 쭈빼 입었냐 오늘? 어? 약 줬어. 이야, 착한 이웃이네. 박사도 착해요 근데. 비인기 캐릭터지만. 어떤 사람은 박사가 극혐이라고 그러던데. 근데 너무 그렇게 잘 모르는 대상을 극혐할 것까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쵸?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대상을 극혐할 권리가 있나요?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극혐이란 단어를 진짜 아무렇지도 않게 쓰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바퀴벌레가 극혐이다 뭐 이런 거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 거는 그쵸? 왜냐면 인간한테 좀 해를 끼치고 모기가 극혐이다 이런 건 괜찮은데. 그래서 잘 모르는 대상이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극혐이란 말을 쓸 권리가 있을까요 우리한테? 그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요. 한나 캐릭터일 뿐인데 어떻게 생각하는 거죠? 아이리스 안녕 예쁘다. 어? 왜 그래? 감기 기운 있나? 아이리스? 귀여워. 애치! 그랬어 지금. 애치! 자 이렇게 해서 네. 오전 방송을 마치고 밤에 또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내가 배나무도 심고 체리나무도 심었는데
빨리 좀 다 컸으면 좋겠다. 오늘 무 좀 사볼까? 좀 이따 한번 해보도록 하고. 아, 일단 집에다가 금붕어를 조금 장식을 해놓겠습니다. 아, 여기도 가봐야 되는데. 아, 여기는 좀 이따 가보고. 저는 이렇게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를 이렇게 꾸준히 하는 게 이 게임 되게 좋더라고요. 아, 오랜 시간 동안 계속 잡고 하는 것보다 한 30-40분씩 조금씩 라이브를 하면 막 1시간 40분씩 하게 되는데 그러면 힘들어요. 체력이 못 버팁니다. 라이브를 하면요 다 좋은데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자꾸 자기 섬에 좀 와달라고 막 그러는데 뭐 저는 뭐 사실은 그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렇게 뭐 자기 섬을 보여주고 싶은 건 이해를 하는데 아우 그것 때문에 피곤해. 아, 금붕어는 이렇게 되는구나. 이거 여기다 금붕어는 이렇게 딱 정원에다 놓게 딱 그게 돼 있네 방식이. 정원에다가 금붕어를 하나 놓고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금붕어를 놓고 아이고 아이고 금붕어 불쌍하다. 열쇠고리 처럼 생겼네. 여기다가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금붕어를 이렇게 배치를 하고 예쁘다. 그 다음에 집에 수반이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수반? 별의 지팡이. 별의, 아, 이스터 지팡이네. 별의 지팡이 아니라. 그 다음에 수납하고 별 조각도 많이 모았는데 별 조각을 어떻게 좀 해볼까? 그 다음에 수반이 있나? 집에 짜잔. 아 이것도 라탄 사이드 테이블. 이거 왜 그게 안되지? 색칠이 안되지? 이거 빨간색으로 색칠되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어 멀티 오디오 두 개나 있네. 멀티 오디오 하나 거기다 놓자. 여기다가 음악실에다가 하나 넣으면 되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당구다이. 그 다음에 정원 수도꼭지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수반 없나? 수반? 수반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 저기 레시피 있나? 수반. 자. 도구 가구. 이게 돌? 돌로 만드는 거야. 여기 있다. 이거 저번에 리폼 가능하네. 돌이 6개 필요하구만. 잠깐만 볼까요? 해보십시다. 해보자. 해볼까요? 한번. 만들자. 일단 수반을 먼저 만들고 수반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다음에 그만할래. 그래서 리폼을 해야려면 리폼 키트가 있어야 되지. 리폼 키트를 가져와서 리폼을 한번 해보자. 아하, 좋아. 수반 어떻게 된다는 거야? 오, 레드, 화이트, 블랙, 화이트. 해서 그죠? 짜잔, 수반을 리폼했습니다. 수반을
별로 뭐 이렇게 크게 안 뜬다. 별로 그렇게 크게 실용성이 없는 것 같아. 그쵸? 조금 더 이쪽 옮길까?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이렇게 하고 좀 이렇게 아담한 집이 좋지. 이렇게 해먹고 우리 다음에 또 하도록 합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